안녕하세요, 도토크입니다. 자, 여기 이 보시면 현대공작기에서 생산한 2002년 6월, 야, 뭐 한 20년 된 것 같아요. 자, 이 이제 공작기인데 머신링 센터죠. 자, 오늘 요거 이제 그 캐드캠 설치, 시 운전 교육 하러 왔어요. 자, 여기서 한때 옛날에 그 한때 유명했죠, SPC-V1000. 저는 기억이 나는데 아마 요즘 세대들은 모르실 거예요. 자, 일단 컨트롤러는 이렇게 한 5개 정도 됩니다. 여기 보면 Siemens예요. Siemens고 지금 우리 헤이든님이 원 캐드캠, 자, 교육에 관련된 부분, 자, 유튜브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용을 찾고 하는지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뭔가 중요한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. 만약에 사장님 이거 이제 원캐드캠 출근 날 저거 쓰고 싶어요. 이거 떼가지고 바꾸어요. 이게 피. 네, 이게 이제 가전제품이랑 똑같은 거예요. 제일 잃어버리면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. 얘가 없으면 초원의 동작이 아니에요. 경품은 그래요.